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입니다. 오늘 스타일은 픽시컷 한번 해볼 텐데요. 픽시컷 너무 다양하죠? 오버라인에서 어떻게 길이감을 자르느냐에 따라서 층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 차이가 있는데요. 오늘은 제가 할 스타일은 이 스타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스타일을 한번 따라해볼 텐데요. 오늘은 제 방식대로 수성원장 방식대로 한번 커트를 풀어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라인은 호리존탈 섹션으로 90도 라인에서 가이드를 올리면서 커트를 해볼게요. 사이드에서 연결했을 때는 다이애거널 섹션으로 점차 올라가면서 약간 변형을 하면서 커트를 좀 이어나가 볼게요. 다이애거널 섹션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버티컬의 느낌으로 가서 점차 올라가면서 디렉션을 약간 해볼게요. 헤어를 잡으실 때 좀 주의해야 하실 점이 있어요. 다이애거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실 때 혼란스러우신 부분이 뭐냐면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아웃 지점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. 인아웃 지점은 예를 들면 인아웃이라고 하면 아웃 방향이 만약에 내 몸으로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는 당연히 끝 지점이 조금 더 짧아질 거고, 아웃 지점이 좀 더 빠지는 느낌으로 커트를 냈을 때는 길이감이 좀 더 길어지는 느낌이 있으신데, 똑같은 패널에 커트를 하신다고 해도 인아웃 지점에 따라서 길이감이나 끝 디자인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번 숙지를 하시고 여러 번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통해서 보다 예쁜 스타일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
스타일 한번 해봤는데요.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느낌 언더와 오버라인에서 연결되는 부분, 레이어를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스타일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장부로 찾아뵙겠습니다.